매크 프로세싱 이제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et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et은 특정 좌표의 색상 값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특정 좌표의 이미지를 크롭해서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작업할 때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응용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et을 쓰기 위해서 이미지 하나를 준비를 했고요. 네, 이미지를 한번 우선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에 넣고요. 변수명 p이미지 이미지로 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800에 800 사이즈로 할 거고요. 이미지에다가 로드 이미지 고양이의 image.jpg 이미지를 띄우기 위해서는 이미지 자 이미지 변수명 x좌표 y좌표 자 이렇게 떴습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800에 600인 것 같아요. 자, 사이즈 다 조정해서 이렇게 딱 맞게 띄우겠습니다. 자, 한번 get을 사용해 보겠는데요. get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x좌표, y좌표, 가로 크기, 세로 크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렉트 사각형이랑 같이요. 렉트는 x, y, 가로, 세로.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을 그리는 대신 그만큼의 좌표의 이미지를 잘라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점 get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 저희가 미리 고양이 이미지를 img라는 변수명에 넣었죠. 변수명 안에 있는 좌표 기준으로 x좌표, y좌표, 가로 크기, 세로 크기만큼 이미지를 잘라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0,0 가로 크기는 200,200 이렇게 자를 거고요. 이 잘라온 이미지를 잘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한번 화면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이미지 변수인 b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띄우고 이거를 이미지 b에서 100,100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잘랐던 것을 여기 100,100 좌표에서 이렇게 다시 200,200 위치로 잘라서 그렸죠. 이렇게 이것도 좀더 구별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0,0을 자르는 게 아니라 마우스 좌표 이렇게 X좌표, Y좌표를 넣어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커서가 있는 기준으로 가로 200, 세로 200만큼 잘라서 이 위치에 지금 그려서 넣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것도 조금 바꿔볼까요? 0,0 위치에. 그러면, 자, 이만큼 잘려서 나오는 겁니다. 좀더 명확한 시각화를 위해서요. 스트로크 노 스트로크로 하고요. 렉트. 아까 사각형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마우스 X, 마우스 Y. 200,200. 자, 이러면은 노 스트로크 아니라 노 필이군요. 노필.
요만큼을 잘라서 온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get은 이미지의 특정 이미지의 위치에서 가로 세로 사이즈를 크롭해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첫 번째 기능입니다. 또 하나는 색상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예제도 보죠. 자, 우선은 이미지는 지우고요. get이 색상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똑같습니다. 색상 이미지에 get x좌표 y좌표 마우스 x 마우스 y 특정 좌표의 색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색상은 이미지가 아니죠. 색상을 받아올 수 있는 변수는 컬러입니다. 컬러. get 함수가 재밌는 게 이렇게 네 개의 값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미지를 크롭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크롭해서 가져오니까 이미지 변수에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좌표가 두 개의 경우에 값이 두 개의 경우에는 컬러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컬러 변수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높이일 하지 말고 필 컬러니까 C 그리고 0,0 0,0으로 할게요. 그럼 x좌표 y좌표의 색상을 가져와서 0,0에 200,200짜리 사각형에 그 가져온 픽셀 값의 색상으로 채우게 됩니다. 아까는 이미지였고 지금은 색상입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눈에 녹색, 베이지색, 회색, 그쵸? 커서가 간 위치에 색상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겟은 픽셀 값을 가져오거나 이미지를 크롭해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